프로의 항공점퍼 MA1. 안녕하세요, 쿤리입니다. 새로운 패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제가 착용한 이 항공점퍼 플라이트 자켓인데요. 아마 이 항공점퍼는 아마 누구나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필수 아이템이죠. 이제 간절기 아우터로 많은 분들이 아우터를 찾고 계실 텐데, 지금 날씨도 많이 풀리고 이제 겨울도 한파가 많이 지나갔잖아요. 요즘에 가장 착용하기 좋은 바로 이 항공점퍼. 우선 이 마원은 옛날 그 밀리터리 자켓에서 기원이 된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 인더스트리가 있죠. 우선 이 알파 인더스트리는 1940년대 이런 군납 업체로 시작이 됐는데, MA1, 이 마원, 이 이름은 미국 군대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 밀리터리 브랜드 알파 인더스트리에서 나온 모델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940년 개발한 이런 파일럿, 항공 조종사가 입던 그 자켓이거든요. 요 현대 패션 보면은 옛날 밀리터리 패션에서 굉장히 나온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피코트도 그렇고, 더플코트도 그렇고, 이 마원도 그렇고, 현대 패션의 겨울 아우터들이 이런 옛날 밀리터리 아이템에 기원해서 재해석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비행기나 이런 그 장치들이 이런 보온시설이나 최신식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항공 조종사들이 거의 차가운 바람을 다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보온을 지키고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이런 아우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조종사의 비행기 운전하는데 이게 팔이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원이 제가 입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이런 소매나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밀리터리 아우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자켓이 재해석되고 핏이나 디자인, 사이즈가 약간 변형이 됐죠. 그래서 더욱 업데이트가 돼서 현대 패피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고, 이런 패션에 관심 있고 옷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플라이트 자켓, MA1 자켓을 많이 발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착용한 이 브랜드는 바로 86로드. 바로 86로드라는 캐주얼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아마 이런 스트릿 브랜드나 캐주얼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신사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86로드에서 이렇게 이번에 스톤 MA1 자켓을 발매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86로드, 86로드, 86개의 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요번에 이제 발매한 그 MA1이거든요. 스톤 MA1. 우선 86로드라고 생각해요. 우선 86로드는 일반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고, 일반적으로 그 깔끔하게 입기 그리고 간지와 모든 아이템을 발매하는 브랜드죠. 우선 보시면 스토어,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리뷰 중인 MA1 자켓 블랙, 라이트 카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이 컬러를 착용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카키 그레이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보통 이 블랙도 많이 입으시고 색깔이 다 필수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착용한 이 컬러를 보시면은 어디든 잘 어울리는 오버핏 세 가지 컬러. 우선 이 MA1은 블랙이랑 카키가 가장 많이 착용하는데, 저는 이 컬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착용하고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면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가 있고요. 약간 좀 X라지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그 미디엄을 착용해서 약간 살짝 오버핏? 저스트까지 아니고 S 입으면 아마 약간 저스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후드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MA1 이거 입으면 후드라 많이 입잖아요. 있는 거죠. 우선 이 모델은 약간 오버핏을 착용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룩보다는 또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밀리터리 느낌으로 코디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선 뭐 굳이 뭐 빈티지 안 좋아하시더라도 이 MA1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천하무지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깔끔한 데님과 이렇게 부츠와 이렇게 코디해도 멋진 룩을 완성할 수가 있는 천하무적 아이템이죠. 한번 이 모델 착용한 핏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켓 부분
시보리 부분. 보통 이 시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보리가 짱짱해야 옷 퀄리티가 이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 보이거든요. 보통 시보리가 좀 안 좋은 거는 금방 해지고 막 보풀이 나고 그러잖아요. 막 착용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간절기 가장 필요한 데일리 MA1, 스톤 MA1. 보통 가격이 이게 지금 후드까지 79,900원. 후드를 빼면 49,900원이요. 보통 이 가격이면 퀄리티가 좀 낮거나 아니면 좀 떨어질까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며칠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아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링, 투웨이 지퍼, 오버사이즈 포켓, 그리고 금속 아일렛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좀 추울 때는 이렇게 후드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코디하시면은 멋진 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이즈 비교표도 있으니까 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드랑 깔끔하게 레이어드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은 겨울의 보온성, 겨울까지 힘든 게 아니라 약간 요즘 같은 저녁에 추울 때 보온성과 이런 코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가 진짜 밀터리 느낌이 가장 강하죠. 오리지널리티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 MA1 86 로드, AT6 로드, 86개의 길 이 사이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스타일을 더욱 멋지게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굿.자, 이렇게 사이트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이쁘죠? 모델 핏이 약간 깔끔하게 착용한 핏이라면 저는 약간 워크웨어와 이 빈티지에 가깝게 더욱 밀터리 느낌을 강조해서 이렇게 코디를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우선 제가 착용한 거는 카키 컬러, 그리고 여기 블랙 컬러, 그리고 라이트 카키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170에 한 78kg, 요거는 미디엄 사이즈 착용했고요. 요거는 S사이즈거든요. 좀 이따 입어볼게요. 이 블랙도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디테일 보시면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컬러가 이쁜가요? 보통 블랙도 많이 입으시고 요 카키도 많이 입으시는데 각각 그 컬러에 따라서 이 느낌이나 이 코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대로 초이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모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뭐 이 자켓도 콜로라도 굉장히 어울리는 패션이지 않아요? 좀 콜로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트럭을 운전할 때도 이 활동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내리고 탈 때도 옷이 불편하면 이 콜로라도 차 탈 때도 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구독자분들 이 자켓 하나 입으시고 콜로라 타시면 진정한 마초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많은 브랜드에서 이 플라이 자켓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좀 센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알파인더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만원, 20만원대 하고 각 도메스 브랜드만 출시하고 있는데 이 86로드 이 제품은 가격이 전혀 부담 없는 가격 49,900원입니다. 5만원 돈으로 간절히 아주 장만해서 이 멋진 코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점퍼는 보통 퀄리티가 중요하긴 한데 전 입어보니까 이 나일론 소재랑 이 버튼 디테일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플라이 자켓을 만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거의 6개월 동안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패턴을 수정하고 원단도 수정하고 디자인, 핏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선 컬러를 보시면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카키, 블랙, 저 카키, 옅은 카키. 지퍼들 보시면 이렇게 양쪽 투웨이 스타일로 지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포켓에 이런 오버사이즈 포켓으로 주머니에 뭐 지갑, 핸드폰, 모든 소지품을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맞는 컬러를 초이스 하셔가지고 착용하시면 아주 멋진 룩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착용한 전시 코디와 데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전신 코디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착용한 아이템 하나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자는 A3캡 도그앤코 모델 착용했고요. 보통 옛날 밀터리 느낌으로 이런 A3캡이 굉장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 자켓에 이 밀터리 A3캡을 착용해서 더욱 밀터리 빈티지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안경은 타이머 크로팅 이 안경과 이 클립을 착용했고요.
자켓은 지금 리뷰 중인 86 로드, 86 로드, MA1, 스톤 MA1 자켓을 착용했습니다. 저는 키는 170에 한 75kg, 6kg 나가고요. 사이즈는 미디엄 사이즈 착용했고, 보통 이 MA1 자켓이 오버사이즈 착용하고 슬림하게 착용하는데, 좀 적당하게 저스핏으로 미디엄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 바지는 엘라코 1사이즈 데밍과 그 신발은 블랙사인 코코란 부츠 복각이죠. 이 밀터리 부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한번 전후좌우 모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이 마원 자켓들이 보면은 이 시보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보리가 많이 착용하다 보면은 많이 울게 되고 부풀음이 생기는데 팔룰로도 이 자켓도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하고 전혀 보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트 MA1 자켓은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또 마틸다가 또 이런 항공장막 간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와, 마틸다는 거의 오버사이즈를 입었는데 코디도 굉장히 이쁘고 바로 이 카키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이런 전쟁시대 때 이렇게 군인들이 이런 자켓을 착용하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보온성과 활동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이 현대에 올라와서 패션 아이템이 되고 또 핏의 수정과 디테일 수정으로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된 거죠. 그 제가 착용한 제품은 카키 컬러 미디움 사이즈고요. 한번 이제 블랙 컬러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블랙. 자, 블랙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블랙도 굉장히 시크해 보이고 멋있죠. 가장 무난하고 질지하는 게 블랙 컬러거든요. 또 착용했는데도 미디움 사이즈 잘 맞고 아주 멋진 스타일을 보일 수 있는 블랙 컬러죠. 이제 라이트 카키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카키. 라이트 카키 S 사이즈인데요. S 사이즈도 제가 팔이 좀 짧은 편인데 아주 잘 맞고 약간 슬림하게 이런 핏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스몰도 잘 맞는데요. 스몰과 미디엄의 차이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스몰을 제가 입으니까 약간 어깨가 좀 끼는 감이 있네요.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처럼 이렇게 슬림하게 입어도 되고 오버사이즈 입으신 분들은 미디엄이나 라지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몰 사이즈 전후좌우 모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옛날 군인들 사진 보면 굉장히 숏하고 굉장히 핏하게 입었더라고요. 요즘 현대에 와서 이 오버사이즈가 좀 유행이 된 것 같고 아마 진짜 오리지널 옛날 빈티지 느낌은 진짜 좀 이렇게 슬림하게 숏하게 핏하게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굿. 카키 미디엄 사이즈. 자, 이렇게 전체 코디 데일리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전혀 부담 없는 가격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 86 로드 스톤 MA1 자켓 한번 참고 삼아서 패션을 업데이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멋진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